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나주까지 직접 가서 가져온 뭉티기와 소 등골 먹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소 등골 먹방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주셨었는데요, 오늘 드디어 소 등골을 구하러 전남 나주로 출발을 했습니다. 나주 하면 곰탕이 또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곰탕 한 그릇 뚝딱 해줬는데요, 요 영상은 쇼츠에서 확인해주세요. 자, 곰탕을 맛있게 먹고 유튜버 잡쌈님이 소개해주신 로컬 맛집 우래정으로 갔습니다. 여기는 당일 도축한 뭉티기를 파는 곳인데요, 뭉티기를 주문하면 소 등골, 간, 천엽, 비장 등등 정말 신선한 부위들도 같이 주십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뭉티기 2인분 미리 포장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, 와 이게 영상에는 안 잡혔는데 고기가 조금씩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도 트렁크에 실어서 갔고요, 3시간에 걸쳐서 나주까지 갔지만 뭉티기만 받고 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. 그래서 고기를 딱 꺼냈는데 와 진짜 고기 비주얼 보이시나요? 저는 막 침샘이 폭발하려고 하는데요,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썰으려고 도마 위에 뭉티기 딱 내려놨는데 와 이 엄청난 찰기 보이시죠? 미쳤습니다. 이 하나하나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그릇 위에 올려놓고 뒤집어도 안 떨어져. 진짜 고기가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? 문어 빨판 같은 느낌으로 그릇에 쫙쫙 달라붙습니다. 와 진짜 장난 아니죠? 이 신선함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얼른 먹어보죠. 뭉티기 먼저. 이 찰기 미쳤다 진짜. 이 소리로 느껴지시나요?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썰은 지 좀 됐는데도 중력의 힘으로 떨어뜨려도 뭐죠? 이거 봐. 그래서 이 뭉티기가 얼마나 찰진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그 뭉티기 고기거든요. 와 이거 진짜 빛깔이 예술이지 않나요 진짜? 와. 소리 들려. 진짜 이 찰싹하는 그 소리, 이야 미쳤다. 이게 야 이게 뭉티기입니다. 이게 오늘은 먹을 수밖에 없다. 소주! 짠!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깔끔해? 천엽이 이렇게 깔끔하다고? 와 진짜 당장이라도 내일 가족들 데리고 나주 내려가고 싶습니다. 이거를 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진짜. 와 뭐야 이거 식감이 진짜 특이한데, 이거 인절미 먹는 것 같아요 식감이. 뭐야 뭐야 짠. 미쳤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간!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간이 아니라 간 위에 있는 또 작은 새끼간이라고 있대요. 그 간입니다. 과연 일반 간과 얼마나 다를지 먹어볼게요. 소 내장류들 맞아요? 왜 이렇게 깔끔하지? 맛이 다 너무 그냥 깨끗 깔끔 그 자체예요. 야, 이 신선한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장점이군요. 와 미쳤다 진짜.
얘는 막 그렇게 단맛이 느껴지질 않거든요. 근데 내가 아는 간의 식감보다 살짝 좀 더 뭔가 부드럽고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 되게 맛이 되게 깔끔한 간의 맛이에요. 간 특유의 그 향이 조금 나긴 했거든요. 그 향이 진짜 부드럽게 나는데 이번에 우리 애들 겨울방학 때 나주 무조건 갑니다. 진짜 가서 애들은 이제 국 시켜주고 저랑 아내랑 한잔 해야 되겠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야 등골 가수 등골. 그 많은 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등골 과연 어떤 식감일지.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? 무슨 맛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인데요? 그냥 등골 맛이에요.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? 뭔가 되게 부드러운 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? 근데 그 젤리에 뭐 과일 향 이런 게 아니라 향이 별로 없는 되게 뭔가 깔끔한데 부드럽고 살짝 크리미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 입안에서 막 춤을 추네요. 그냥 되게 소리만 들어도 꼬들꼬들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? 약간 되게 오징어 회 같은 느낌의 소기름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의 느낌이랄까? 야, 이렇게 다양한 식감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니? 아니 사실 이걸 등골만 따로 먹는 것도 비싸고 이렇게 신선한 간과 뭐 이런 것들 먹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? 근데 뭉티기를 45,000원에 주문을 하면 이게 기본으로 딸려와. 야 이게 된다고? 그러니까 1박 2일 가야 되겠어요. 낮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녁 딱 먹고 한잔하고 아침에 거기 8시인가부터 열더라고요. 곰탕집 가서 곰탕으로 해장하고 주변에 둘러보고 막 이러면은 최적의 여행 코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진짜 강추합니다. 여러분들 한번 가세요. 근데 여기가 갓 도축한 소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바로 손질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시거나 전화를 해서 혹시 가도 수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근데 뭐 제가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. 내 돈 내 산이거든요. 그 인트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조그만 가게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뭐 예약해놓고 막 노쇼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게 주인분한테는 너무 큰 피해니까 왜냐면 이건 신선도가 생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그러면 오랜만에 뭉티기 자르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제일 두툼한 뭉티기 먹어보겠습니다. 2.5cm 두께 뭉티기입니다, 이거.
잘 먹었습니다. 오늘 왕복 6시간에 걸쳐서 나주에 갔다 왔는데요. 야, 이런 맛이라면 진짜 또 한 번 갔다 올 의향이 생길 정도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제가 오늘 갔던 곳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약간 지역 맛집 같은 곳이었거든요. 혹시나 나주에 가실 일이 있다면, 혹시나 나주를 지나갈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들려서 진짜 꼭 드셔보시는 걸 강추합니다. 그러면은 야, 홍사운드가 그때 이거를 막 감탄하면서 먹었던 게 리얼이구나, 이거를 그냥 바로 빡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포장을 해서 못 먹었는데 거기서 기본으로 요 생고기를 시키면 같이 주는 약간 선지국 같은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혹시나 가서 드시면 그거 진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기본으로 나와서 밥 한 공기 시켜서 거기다가 호로록 드셔도 진짜 끝내줍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나주간 보람이 있지. 한 점 한 점 먹을 때마다 행복해. 뭉티기 먹고 소등골 먹고 소주 한잔, 여기가 천국이네. 홍사운드